상위 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 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 병법 시즌 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 병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을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쟁 리스크가 잠잠해졌다가 다시 부각되고 또 하루하루 분위기가 바뀌면서 예측할 수 없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내 증시는 꿋꿋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5일선 타고 꾸준하게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은 이보다 코스피 지수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데 저항선인 2750선을 돌파하고 장중에 2765선까지 터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겠지만 현재 시장에는 지수를 확실하게 끌어줄 만한 호재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3월의 마지막 장 양지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목 상담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으로 들어오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는 법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과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1% 투자 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태우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장단기 금리차 축소나 전쟁 같은 악재들은 계속해서 경계를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장은 적응을 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특히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고 있는 점도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확실히 지금 분위기가 괜찮은 모습으로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네. 당분간은 이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최근에 뭐 2년물과 10년물 이런 장단기 금리차가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일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뭐 4BP 정도 차이가 나고 이틀 전만 하더라도 물론 장중에 한 2초에서 3초 정도 수준이긴 했지만 2년물과 10년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현상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사실 증시 자체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많이 예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은 워낙 반복되는 이슈로 인해서 학습 효과를 많이 터득을 하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과거 통계를 봤을 때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나서 1에서 2년 이후부터 경기 침체가 발생했던 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전까지는 증시가 좀 상승했던 이런 통계들을 보고 시장이 지금 긍정적인 반응을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전일 특히 이제 미증시의 하락 여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3% 가까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최근의 흐름이 미증시와 좀 디커플링 현상들을 좀 많이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보다는 그 내부적인 수급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이런 전략이 좀 더 용이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 중심의 매수세, 특히나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 증시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주된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뭐 박스권 상승을 돌파를 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박스권 돌파는 아직까지는 연출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직 뭐 변수적인 부분들도 좀 여러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소폭 반등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다시금 박스권 내 움직임 안으로 진입을 하면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난 이제 몇 주간은 개별주 장세가 많이 연출이 됐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업종 위주로 최근에 많이 과한 낙폭을 보여줬던 그런 업종 위주로 순환매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 증시의 지금 현재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점검을 해드립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경기 침체의 신호이긴 하지만 이 경기 침체가 또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시장이 주목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조금씩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도 뉴욕 증시와는 달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만 박스권을 돌파하기보다는 박스권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앞으로는 좀 실적주 그리고 과대 낙폭주를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함께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시장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공략주 수익률 리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S-OIL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저희가 실적 모멘텀 또 강조를 해드리면서 전문가님께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일단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리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앞으로는 실적 기반이 되는 종목들이 더욱더 강한 모습들을 많이 연출을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제유가가 전일 또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제가 SOE를 말씀을 드릴 당시만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어제는 다시금 좀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 걸 보면은 사실 국제유가를 이제 더 상승할 거다, 하락할 거다 이렇게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은 결국에 이 강세 기조만 이어간다 하더라도 실적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공략해 놓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갔을 때 그런 종목들이 더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종목이 바로 S-OIL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정제마진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S-OIL의 뭐 이런 재고자산 가치도 3천억 이상으로 더욱더 증가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S-OIL 같은 경우에는 향후 뭐 1에서 2년 정도 지속적으로 이 강세 기조가, 유가 강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계속해서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일부 조정은 있긴 하지만 이런 조정 시에 지속적으로 비중 확 때 의견은 동일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OIL은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오늘 1%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5일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조정 받았을 때 비중 확대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또 바로 일주일 전에 제시해드렸던 일자리 채용 관련주 사람인 HR인데요. 자, 이 종목도 한번 점검해볼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정책주들 강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네.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 건설주들도 장 초반에 좋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한 그런 정책주들 내에서 우리가 한번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런 이제 정책주 중에서는 일자리 관련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자리 관련주 내에서도 저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종목 바로 사람인 HR을 또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잠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오늘 장 초반에 약 1.9% 가까이 상승을 하고 다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이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0일선을 계속해서 두드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힘을 좀 응축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추세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람인 HR도 마찬가지로 홀딩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인 H에도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이 120일선 돌파 여부도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리뷰 다시 한번 점검 도와드렸고요. 방송 종목 상담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에 찍는 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종목 상담 방 들어갈 수 있는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오늘장 핫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지수 자체는 이 전쟁 리스크 영향을 거의 받고 있지 않지만 종목들에는 그대로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 수혜주, 원자재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장 초반에 가스 에너지 쪽 그리고 사료 비료주 쪽 이쪽이 함께 올랐다가 에너지 주 쪽들은 좀 상승폭을 많이 줄였는데 사료주 쪽들은 그래도 좀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섹터를 한번 점검해볼까요? 네. 일단은 확실히 우리가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간의 5차 평화협상에서 좀 더 진전된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될 거다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네네. 사실 전일 협상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러시아 정부 측에서 구체적인 제안서까지 등장하면서 이런 긍정적인 뉘앙스가 나타났지만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밝힘에 따라서 다시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런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국제유가도 전일 WTI 기준으로 3.4% 상승을 보여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국제 곡물 가격의 강세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뭐 빵집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곡창지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이런 국제 곡물 가격 강세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이런 전쟁 관련 관련주들의 이런 순환식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주다가 어느 순간에 실제로 이제 이런 평화의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타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관련주들 같은 경우 급등했던 모습들이 모두 다 상승분들을 반납하면서 급락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수의 트레이딩 영역이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현재는 제가 앞서도 강조를 드렸지만은 이제부터는 실적 기반이 되는 종목들을 구성으로 이제 포트를 구성하셔야 되는 만큼 이런 종목보다는 좀 더 실적이 되는 그런 업종 위주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원자재 관련 전쟁 수혜주들은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한 가지 변수에 따라서 너무 좀 좌우가 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적을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이신데 좀 어떤 종목들 위주로 눈여겨 보면 좋을지 한번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먼저 체크를 해볼게 오늘 이 사료 관련주 중에서 네. 가장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미래생명자원입니다. 네. 그래서 미래생명자원도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저점 대비했을 때 고점 기준으로 거의 23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최근에 이제 3월 중반부터는 일부 한 30%가량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금 좀 부각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결국에 시장에서 반복되는 이슈로 인해서 다시 이제 사료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부각을 받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오늘 한 차례 또 급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날 또 내일이나 이제 내일 모레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좀 차익 매물들이 출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이제 트레이딩을 좀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네. 지금 단기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만 원입니다. 만 원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더 큰 급락세 8,000원 구간까지도 연출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은 손절 라인 진행을 한다 하시더라도 손절 라인은 명확하게 잡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이제 한일 사료입니다. 한일 사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합 사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차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슷하죠. 특히나 이제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는 미래생명자원보다 좀 늦게 출발한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 3월 달부터 이제 상승을 보여주면서 단기간 내에 110%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투자 경고 주의를 지금 받은 상황인 만큼 오늘 장에서의 이런 상승
탄력에 있어서도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한 3,500원 구간을 강한 좀 지지 구간으로서 역할을 해주면서 다시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마찬가지로 한일사료를 좀 접근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3,500원 구간만큼은 좀 지켜주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그 기본적으로 워낙 오랫동안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게 팜스토리입니다. 네.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1월 달부터 마찬가지로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 일부 장 초반에 10% 가까이 상승 이후에 윗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죠.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하락세에 따른 상승 시마다 매물들을 좀 맞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 팜스토리는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 과거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들을 동반했을 때 윗꼬리들을 좀 많이 달아주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 만큼 이런 연속성을 좀 고려할 때는 팜스토리는 급등 시에는 절대적으로 좀 추격 매수는 지양해야 되는 섹터이다라고 좀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료주들 최근에 살짝 또 조정 거치고 오늘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 간단하게 투자 전략을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은 미래생명자원인데요. 이런 미래생명자원이나 한일사료 같은 종목들 단기적으로는 좀 접근이 가능하시지만 손절가를 명확히 잡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은 10,000원대, 한일사료는 3,500원대 전략 드렸으니까 가격 전략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사료주 중심으로 오전장 시황 분석 모두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종목 상담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와 분석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 오픈 채팅방 역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점검 도와드릴 시간입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내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닉네임 화나서 방방 뛰는 튜브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종목은 데브시스터즈이고요. 매수가가 98,990원의 비중 20%입니다.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절 아니면 추가 매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요?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으로 유명한 종목이죠. 한때는 정말 뜨거웠던 종목인데 그게 벌써 이제 반년 정도 지났습니다. 최근에는 7만 원 아래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손절을 해야 되나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보유를 해야 되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닉네임처럼 화나서 네. 방방 뛸 수밖에 없는 지금 차트의 흐름이죠. 그런 것 같아요. 좀 저도 차트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정리를 하는 것은 좀 옳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계좌상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매도를 하느냐, 조금 더 하락했을 때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상승을 했을 때 매도를 하느냐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그래도 이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이제 9월 달
지난해 9월 달이죠.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이유가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뭐 NFT 관련 이 테마로 엮이면서 데브시스터즈가 좀 강한 상승을 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할 때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테마성이 짙은 상황으로서 상승을 보여줄 때는 꼭 반매도 또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챙겨가면서 매매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테마성으로 강한 퍼포먼스를 단기간 내에 보여줄 때는 꼭 손절 라인을 잡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런 흐름들이 추후에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가장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제 테마성으로 강하게 상승을 하고 떨어졌을 때 추후에 다시금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뭐 다시금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된다거나 또는 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뭐 실적이 긍정적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후에 반등의 여건들이 충분히 마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브시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자체가 3,600억이고 영업이익이 567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지난 2020년도보다 흑자 전환을 해주었고 매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으로 3배 이상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매출이라든 영업이익 자체는 긍정적인 이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시가총액이 사실 지금 현재 7천억 수준이라고 하면은 매출액 대비보다는 조금 더 과하게 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반등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매수하신 부분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반등 시에 비중 축소를 조금씩 해나가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큰 흐름상에서 보셨을 때 지금 5만 6천원 구간, 5만 5천원 부근이 좀 강한 지지 구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보다 살짝 하단 구간이긴 만큼 이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지양하시고 추후에 반등 시마다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브시스터즈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좀 반등 나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아이스크림 네오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헬릭스미스 매수가 39,000원에 비중 29%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이 정도 정말 힘든 제약 바이오 중 하나이죠. 일단 이번 달 초에는 또 소식이 이슈가 있으면서 좀 움직임을 보였다가 3만원 아래에서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만원대에서 매수를 하셔서 굉장히 또 오랫동안 보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비중이 거의 30% 가까이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리를 하느냐 또는 좀 더 추가적으로 떨어졌을 때 정리를 하느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우선 계좌상의 차이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도 차트상에 보시게 되면은 거의 이제 2020년도 10월달 저점 구간까지 좀 한 차례 하락을 좀 보여주고 3월 초에 살짝 소폭 반등을 좀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좀 추세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는 좀 지양하시고 추후에 이 18,000원 부근이 좀 강한 지지 구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만큼 이 구간을 지속적으로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헬릭스미스 같은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강한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강한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긴 장대 양봉의 형태를 캔들상의 차트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타이밍에 이제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소폭이나마 하셔야지 지금처럼 거래량 없이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상에서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우선은 홀딩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따로 목표가는 제시해드리지 않고 정리를 해드리면은 추후에 이 종목의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긴 양봉의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 한 5%에서 좀 더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10%까지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반등 시에 정리해서 나오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보유하시고요. 거래량이 들어올 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올 때 추가 매수 살짝 진행을 하셔서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제니는 개 이름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티라유텍 매수가가 14,700원에 비중 10% 보유 중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티라유텍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나 로봇 쪽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1월 달에 한번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15,000원 이상까지 올라가서 아무래도 이때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티라유텍은 추가적으로 네. 비중도 추가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릴 정도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봇 관련 산업들이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죠. 특히나 뭐 정부에서도 5대 메가테크 중에 하나로 로봇 산업을 포함을 시켰고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그리고 뭐 현대차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신사업으로 영위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관련 이제 사업군들 같은 사업 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이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티라유텍 같은 경우에 자회사 중에 이제 로봇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도 존재하고 그리고 티라유텍 자체도 스마트 팩토리에 특화된 기업인 만큼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티라유텍의 이제 SK 계열사라는 부분을 가장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만큼 향후 이제 SK 그룹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로봇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자회사로 있는 이 티라유텍이 지속적으로 좀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이슈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아마 매수를 1월 18일경에 거래량들이 좀 동반이 되면서 상승을 보일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상승을 좀 보여주다가 다시금 이 박스권 흐름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래량을 보시면 굉장히 메말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흐름 자체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평선상 60일선까지도 지속적으로 지켜주면서 이 흐름을 이어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매수가 이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손절 라인 정도는 따로 제시를 해드리지 않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하신다라고 하시면은 하단 구간인 12,000원 부근에 이제 만약에 이탈을 했을 때 떨어졌을 때 12,000 부근을 지켜주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한 10%까지는 최대 고려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상단 구간으로는 지난해 2020년도 12월 그리고 2021년도 2월까지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2만 원 부근까지도 추후에는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받아서 12,000원 지지가 될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10%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2만 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왕초보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시는 늘 반갑습니다. 에이스테크 16,200원에 8%인데요. 아픈 손가락이네요. 상담 부탁해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5G 관련주가 아픈 손가락이신 분들은 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에 살짝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5G 섹터 같은 경우에 워낙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던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5G 관련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뭐 종목들 내에서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들이 다수 있는데 우선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5G 섹터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차트상의 흐름 자체는 워낙 장기간 우하향하다 보니까 쉽게 좀 반등을 보여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저항 구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상승시마다 계속해서 맞는 자리들이 많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그래도 눈여겨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올해 실적 예상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자체는 3천억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이 176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새로운 신정부 출범에 따른 이런 5G 관련 통신 섹터들도 유망하게 산업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또 이제 최근에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관련해서 또 부각을 받을 이슈들도 존재합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신 금액 대비했을 때 약 한 30% 가까이 좀 하락
폭을 좀 키워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시마다 저항의 구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13,000원 구간을 우선 돌파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13,0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부근까지는 매수가 부근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와 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5G 섹터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수가 부근으로 일단 13,000원 이상 돌파를 체크하시고 매수가 부근까지 상승의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수가 부근에서 소폭의 손실을 보더라도 조금 정리하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G 관련주 워낙 오랫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항대가 층층이 또 쌓여 있습니다. 일단은 13,000원 돌파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매수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매수가에서 정리를 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이렇게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일 이 시간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는 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되는 전략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양지수 3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에서 또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 들어볼 시간인데요. 상위 1%의 수익을 내기 위한 이태우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제가 앞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는 개별주 장세에 이어서 업종별 순환매가 기대가 되고 이 업종 내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강한 상승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렇게 실적이 뒷받침되고 우리 증시를 좀 반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사실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 께서는 지금 반도체 종목들 실적도 괜찮고 업황도 긍정적인데 왜 이렇게 안 가느냐, 언제 상승을 하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반도체 업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경기 선행 지표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반도체 주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선행 지표가 발표가 되고 약 6개월가량 이후에 후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는 만큼 현재 경기 선행 지표가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현물시장에서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현황까지 한번 같이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업황과 이제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을 나타낸 그래프와 이 ISM 제조업 지수와 메모리 업황을 나타낸 그래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도체 주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선행 지표에 6개월 후행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연출이 됐는데 실제로 이렇게 유동성 증가가 이루어졌을 때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6개월 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고 ISM 제조업 지수도 마찬가지로 파란 색깔 보시게 되면은 우상향했을 때 마찬가지로
덩달아서 메모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은 우선 유동성 증감률 부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증감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중국의 유동성 증감률을 좀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주는 만큼 우선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 대한 이 중국의 유동성 증감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 자체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유동성 같은 경우에 최근 뭐 3개월가량 지속적으로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런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2개월 연속 동결을 함에 따라서 유동성 증감률 자체가 좀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까지의 상승으로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6개월 후행하는 이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도 덩달아서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이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정책 금리와 반비례 관계를 갖는 그런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와는 비례 관계를 갖는 그런 지표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최근 미국의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이 정책금리,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상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죠. 실제로 50BP 인상, 빅스텝에 대한 우려감들도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의 약세를 좀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와 비례 관계를 갖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의 약세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들의 경기 둔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 주가의 방향성 자체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미국의 긴축 강도와 중국의 경기 부양에 따라서 어느 쪽이 좀 더 강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반도체 주가 방향성이 우상향할 수 있느냐 또는 지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을 이어갈 것이냐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반도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쪽의 확률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긴축 강도 자체가 지금 현재 50BP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도 나와주고 있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이런 긴축 강도는 좀 완만한 상황으로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또 블랙록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국의 이 50BP 인상을 단행한다 하더라도 사실 증시에 주는 영향 자체는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거 7, 80년대와는 다르게 이번 금리 인상 시기 같은 경우를 고려해 보면은 워낙 초저금리 시대를 이어갔던 상황인 만큼 미국의 50BP 인상도 사실상 증시에는 그렇게 큰 타격을 줄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업황 자체는 이런 경기 선행 지표를 본다 하더라도 우상향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번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면은 우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크게 D램 시장과 그리고 낸드 플래시를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보죠. 그래서 D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전히 견조한 상황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일단 서버에 대한 수요가 가장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왜냐라고 하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메타 플랫폼 같은 이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이 공격적인 서버 증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DDR5를 지원할 수 있는 이 서버용 CPU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 서버 교체에 대한 수요 자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서버용 DRAM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 약 3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이 견조한 모바일 수요와 서버 수요로 인해서 DRAM 시장은 올해도 긍정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적인 부분이 사실 주가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가격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올해 2분기까지는 좀 하방 경직을 보여준 이후에 계절적인 성수기와 그리고 이 D램 공급사들의 좀 보수적인 캐파 증설로 인해서 공급 물량들을 많이 잘 조절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D램 가격 상승 반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만큼 메모리 반도체 D램 시장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낸드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이긴 하나 좀 제한적인 긍정을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수요에 대한 회복과 그리고 기업용 SSD 수요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다 보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견조한 상황입니다.
전년보다 약 36%가량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반면에 공급 같은 경우는 이 1월 달에 이슈가 됐던 게 이 키옥시아의 생산 공장에서 반도체의 혼합 물질들이 불순물들이 유입이 되면서 공장 가동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파로 인해서 공급량 자체는 35% 수요보다 좀 적은 수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소폭의 수급 개선으로 인해서 낸드 시장도 마찬가지로 개선되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면은 여전히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지속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들이 지속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IT 수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또한 여전히 강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상황에서 워낙 이 파운드리 업체들이 8인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12인치 파운드리 대비해서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2020년도에 좀 보수적인 캐파 증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좀 캐파 증설을 하고는 있지만 완공까지는 시간이 걸릴 만큼 공급 부족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전히 이런 파운드리 업체들이 슈퍼 을로서 역할을 해주면서 전년보다 약 13%가량 이 파운드리 시장 또한 상승을 전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이번 1년간 지속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2024년, 2025년까지도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제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 발표에 따르면은 지금 펩 투자에 있어서 장비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 14%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금액인 천억 달러 이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인 즉슨 결국에 2024년, 2025년까지도 이런 수요 자체가 견조한 흐름세를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런 캐파 증설을 하고 2024, 25년에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겠다라는 반도체 업체들의 의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 만큼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 하락세를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현재 구간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미리 선제적으로 좀 공략을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올 하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을 반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쪽에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러한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픈톡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점검과 산업군들에 대해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지속적으로 돈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러한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도 투자 전략,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좀 나눠서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장기와 단기로도 다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오늘의 공략 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오늘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단기적으로도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도 네.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MK전자라고 하는 기업을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패키지 핵심 부품으로 알려져 있는 본딩 와이어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매출 비중 자체도 본딩 와이어에 대한 매출이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91.3% 수준으로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MK전자가 글로벌 시장 점유 1위의 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중국 법인에 있어서 이 시장 점유율을 굳건하게 25% 수준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딩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작에 있어서 단자라든지 회로의 전기 연결에 대해서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 만큼 반도체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부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생산 생산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 캐파 증설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에 반도체 생산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본딩 와이어 같은 이런 핵심 부품들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견조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 음극재 시장을 진출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진 만큼 2차전지 관련 섹터에서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2019년도에 삼성 SDI와 함께 2차전지 음극재 관련 해외 공동 특허를 취득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현재 제품을 만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파일럿 단계 수준이다라고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실제로 MK전자의 대표 발언이 있었던 만큼 이런 2차전지 관련 이슈도 충분히 반영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제가 MK전자가 단기적으로 이슈를 좀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특히 뭐 해외 물동량 같은 경우도 워낙 증가하다 보니까 운임지수도 많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급에 대한 부분들, 이런 원자재 수급도 굉장히 난항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본딩 와이어의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금입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금 가격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로 인해서 외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MK전자 같은 경우에 우선 호주라든지 독일 지역에서 금을 수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여파는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 가격이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이 금 가격 연동제에 따라서 고객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가치가 워낙 많이 보유하고 있던 만큼 이 MK전자의 재고자산 가치에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MK전자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현재 일단 하단 구간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구간이 좀 지지 구간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만큼 15,000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상단 구간으로는 2,500원 구간을 1차적인 목표치로 잡고 진행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 MK전자였는데요. 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의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강조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고 목표가 손절과 함께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략주까지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양대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급등을 한 이후로 지금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오늘 개장 직후 사료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블루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가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대폭 줄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만 번질이란 어떤 문구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오늘 이 종목이 사료주 내에서도 강하게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슈에 따라 워낙에 변동성이 심한 종목인데 오늘은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1만 6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TJ미디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면 폐지를 적극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TJ미디어는 리오프닝 관련주를 엮여서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종목에는 매수세가 강하게 쏠리면서 20% 넘는 급등이 장중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시각 16%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입니다. 8,34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시각 시황센터 확인해보셨습니다. 네, 엔터주 SM이 어제 오늘 주주총회를 앞두고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도 5% 넘는 상승세 이어가면서 83,9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주들의 순환매도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위 1% 투자병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